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마비노기에서 새로운 콜라보를 진행하는데요, 바로 처갓집 양념치킨입니다. 와, 치킨집 신박한데? 최근 마비노기 콜라보는 주로 카페라든가 혹은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아, 옛날에 하치미코 콜라보 했었을 때 그때 진짜 생각나네요. 그때 PC방에서 게임 켜기 진짜 부끄러웠는데. 여튼 이벤트는 9월 12일 목요일까지인데요, 진짜 치킨집이랑 하는 겁니다. 근데 전부터 생각해봤는데 마스코트 이름이 처돌이라니, 진짜 처돌아. 왜 판타지 파티 때 처갓집 양념치킨이 왔나 싶었는데 이런 이유였군요. 이벤트도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닭머리를 한 홍보직원 NPC한테 말을 걸고 일일 퀘스트도 하고 출석 체크도 하면 끝입니다. 보상은 꽤나 여러 가지를 줍니다. 말풍선 스티커, 타이틀 쿠폰 여러 개랑 닭다리 스탠드 마이크도 준다네요. 다른 아이템들도 꽤나 귀여웠어요. 아니 근데 사진사 처돌이, 날갯짓 처돌이, 처돌이 처돌이 하니까 진짜 미치겠네요 이거. 여기서 끝은 아니고요, 처갓집 양념치킨 중 슈프림 치킨 3종 중에서 한 개를 시켜도 여러 가지 보상을 주는데 이게 꽤 괜찮아요. 일단 닭다리 루트랑 2차 타이틀을 주는데 2차 타이틀 이름이 처돌지 않은 처돌이? 이 정도면 얘네들도 알고 일부러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콜라보는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주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마비노기 처갓집 콜라보 아크릴 스탠드를 주거나 선착순 3만 명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보상 상자 쿠폰도 주는데, 환생 물약, 종합 통행증 선택 박스, 스킬 수요 인장도 괜찮은데요. 정세공을 5개나 주네? 오, 아주 나이스합니다. 선착순 3만명 금세 끝날 것 같아서 점심으로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요, 오후 12시 반에 운영을 한다 해서 배가 고팠지만 참고 기다려서 주문했습니다. 저는 기본 슈프림으로 시켰는데요, 좀 되게 뜬금없게 하다. 갑자기 치킨이랑 콜라보하는 되게 웃긴 하다. 카페 이런 게 아니라 뭐 신선하게 신선하네요. 오, 맛있어 보인다. 저는 원래 처갓집 치킨을 좋아했습니다. 이거 소스가 진짜 맛있거든요. 쿠폰은 이런 식으로 오는데요, 뒤에 긁어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쿠폰 같은 경우 사장님 재량이어서 쿠폰이 없거나 아직 발행이 안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꼭 주문하기 전에 마비노기 쿠폰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마비노기 콜라보 명칭이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셔야 합니다. 가끔 처갓집이나 아니면 다른 치킨집은 튀김이 눅눅해져서 올 때가 있는데 오늘 주문하는 곳은 아주 바삭하게 와서 그런지 매우 맛있었습니다. 솔직히 추천드리자면 양배추 있으신 분들은 이 양배추를 썰어서 같이 드셔보시면 느끼함이 덜하고 깔끔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쿠폰 한번 써봐야겠죠? 처돌지 않은 처돌이 2차 타이틀 쿠폰입니다. 이름이 웃긴 거랑 다르게 스펙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아무 효과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닭다리 루트입니다. 이것도 소리는 일반적인 루트랑 같고요, 뭐 특이점이 있나 싶었는데 닭다리가 꺾였네? 목이 부러진 루트라고? 와, 신박한걸? 이건 그래도 콜라보 아이템인데 빠르게 고쳐줘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비노기와 처갓집 콜라보를 살펴봤는데요, 저는 솔직히 여태까지 했던 콜라보 중에 가장 만족스럽네요. 치킨을 맛있게 먹어서 그런가? 끽해야 저번 불닭볶음면처럼 이상한 소스통이나 괴상한 호치 아이템 줄 줄 알았는데 선착순 3만명 대상으로 꽤나 쓸모있는 것들을 줬습니다. 특히 정세공 5개 짭짤하거든요. 다음에도 이런 콜라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만약에 콜라보를 한다면은 포켓몬스터랑 콜라보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빠이빠이.